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에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머니 컨설팅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보험에는요, 내가 만기에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이 만기 환급형 보험이 있고요, 또 순수하게 보장만 되는 순수 보장형 보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보험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만 설계하면은 보장과 재테크 모두 잘 챙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 머니스토리에서는요, 만기 환급형 보험 그리고 순수 보장형 보험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고요, 어떤 상품을 고르는 게 좋을지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머니 컨설팅에서는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023153-266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 013-3366-0110번도 연락 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네, 머니스토리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QMS 플래너 윤관영 전문가 그리고 김정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일단 오늘 주제가요, 환급형 보험 그리고 보장형 보험입니다. 일단 얼핏 보기에는 좀 환급형 보험이 좋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만기가 되면은 그동안 냈던 보험료를 모두 돌려드린다, 이런 말 자체가 좀더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동안 낸 돈을 돌려준다면 당연히 좀 환급형 보험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만기 환급형이 더 솔깃하고 당연히 더 좋으시다고 네.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이게 납입 기간이 5년, 10년 뒤에 받는 돈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보장성으로 가입하는 것은 만기를 생각해 보시면 80세나 100세가 많은데요. 100세의 만기 환급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만약 20세가 보험료를 내는데 만기 시에 1,000만을 받는다, 100세에 했을 때 60년, 80년 뒤죠. 예를 들어서 물가가치 4% 인상이 된다고 비교를 하면 20년 뒤에 그 물가가치가 반이 되는데요. 그러면 1,000만 원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되면 75만 원의 가치가 됩니다. 그럼 내가 지금 경제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더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저축을 하면서 환급형을 해야 하는지 그때는 생각해 볼 문제가 됩니다. 네, 만기에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100세나 80세에 돌려받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완전히 돌려받지도 못한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또 만기 환급형 보험의 반대 보험이 바로 순수 보장형 보험일 텐데요. 자, 물론 큰 병에 대한 비용을 좀 보장해준다라는 장점이 있겠지만요, 냈던 보험료가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손해다 싶은 느낌도 들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 만기 환급형과 순수 보장형의 차이점은 사실 소멸성이다 보면 손해가지만, 하지만 보험을 드는 이제 첫 번째 목적이 뭘까요? 대부분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 선택은 바로 보장이었습니다. 근데 늦다가 본인이 아프지 않고 뭐 별 여기에 대한 보험금의 혜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을 보니까 사실 제가 넌 돈 아무것도 혜택 못 받았으니까 당연히 손해라는 느낌을 하죠.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때 소화기가 없어요. 자, 소화기가 없을 때 불 끌 때 아무 느낌 없었어요. 하지만 소화기가 초기에 진압했을 때 내가 혜택을 본,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험을 혜택을 보고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리드가 있으시면 주위에 아마 그런 분들도 많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수 보장형에 대한 거는 소멸이라고 하는 느낌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소액을 돈을 놓고 최대의 보험금 혜택을 본다는 것은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면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느낌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미래를 대비하는 게 보험의 본질입니다. 이 보장형 보험 같은 경우 돈을 돌려받지는 못해도 늘 대비책을 세워놓는다라는 점이 장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아무래도 두 분 상담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다면요, 이렇게 환급형 보험을 선택하는 소비자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네, 예전에는 환급형을 무조건 선호하는 경향이었는데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급형을 선호하시다가도 순수 보장형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비싸지고 금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환급형을 선택했을 때 그다지 이점이 없기 때문에 순수 보장형을 많이 가는 트렌드입니다.
네, 요즘은 순수 보장형을 많이 선택한다라는 게 트렌드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일단은 환급형과 순수 보장형 보험료 차이도 궁금해지는데요. 같은 보장일 때 보험료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망 보장이 가장 비교하기가 쉬운데요. 네. 30세 남자가 80세 만기라고 하고 사망 보장을 1억 준비한다고 했을 때 소멸형으로 하시면 2만 8천 원 정도, 네, 적립형으로 하시게 되면 9만 7천 원 정도의 3배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3배 정도 차이라면요, 상당히 많은 차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더 보장받는 금액, 그러니까 돌려받는 금액이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환급형은 또 이제 사망보장일 경우에는 네. 위험보험료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모두 다 적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유지비용이랑 사업비 같은 게 다 빠진 상태에서 적립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장이 끝난 시점 정도에 한 100% 환급 정도를 보시면서 환급형을 선택하시는 경우입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그런데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보험료 부담이잖아요. 자, 그런 만큼 또 보험료가 비쌀수록 해지 가능성도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요, 보험료가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장형 보험을 가진 분들이 유지하는 비율도 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가요? 사실 가장 이제 보험이 이제 힘들어지고 가정에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게 보험이에요. 그렇죠. 저 또한도 처음에 보험을 이제 가입을 했다가 이제 IMF 때 제가 보험을 이제 한번 정리를 했을 때 그게 가장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거든요. 대부분들이 그런 가정환경에서 때는 비싼 보험료를 또 어떻게 보면 넣었던 게 아까워서 해지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싸다고 해서 해지가 아까 전 쉽고 보험료가 비싸다고 해서 아까 유지하는 게 쉽고 이런 판단은 아닙니다. 단지 아까 얘기했지만 꼭 이러한 부분은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는 부분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니드가 있을 때 또 판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검토할 때 보면은 보험료가 비싸서 뭐 유지를 못하거나 보험료가 싸서 유지가 좋다 이런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유지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이제 감액하는 그런 선택 기준들이 필요할 거로 봅니다. 예. 네, 꼭 보장형 보험을 가진 분들이 유지율이 높은 건 아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래도요, 일단은 가입을 한 보험은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게 일단은 더 유리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보장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세 분에 무조건 해지하는 게 아니라 그 보험을 예를 적정하게 조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리모델링 할 것인가 그런 검토가 필요할 거로 봅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또 만기 환급형 보험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좀 저축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기까지 유지를 한다면 일단은 그래도 돈을 돌려받기 때문에 저축보다 나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김정희 전문가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요,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 고려하면 그렇게 또 좋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보장은 보험은 말 그대로 저축 기능을 탑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보장은 만기 때 그 돈의 값어치로 현금의 값어치를 현가표를 적용한다고 하면은 20년, 30년 뒤에 1000만 원, 2000만 원의 값어치는 현재 기준보다도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현저히 떨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요즘 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 20년 전에 만 원의 값어치와 지금의 만 원의 값어치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떨어지죠. 그런 것처럼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되 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지금의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 만기 환급형이 좋다고 보시지만 20년, 30년 뒤에 돈의 값어치를 떨어진다고 보면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어떤 금액이라고 아마 보이실 거로 봅니다. 예. 네, 그러면요 또 저축성 보험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예. 또 어떤 원리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한데 단순히 그냥 만기 환급형과는 좀 다른 개념인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저축성 기능에는 그 기능 자체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사업비에 대한 부담입니다. 원래 그 가입할 때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적정돼 있죠. 그 가입 금액이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가 이제 위험 보험료로 나가는 사업 기준의 가장 기본 척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가입 금액이 크냐 적냐에 따라서 만기 환급형이 높냐 적냐가 이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가입할 때 저축성 기능의 보장성 보험을 대부분이 보면 바로 보험 가입 금액이 최저로 떨어져 있다는 거죠. 요즘 보험이 또 떠오르는 이슈가 바로 뭐 연금 타는 종신보험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보장 기능을 최소화로 보장 금액을 쩔어뜨리고 그다음에 만기 때 환급형을 이제 추가 납입이라는 여러 제도를 해 갖고 연금으로 전환해서 어떻게 보면 저축과 보장을 이제 어떤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하는 새로운 신상품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네, 그런데 보통 보험 같은 거에 가입을 할 때는요, 복리 효과나 비과세 효과 같은 걸 좀 노리고 가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이런 거를 좀 챙긴다고 하더라도 그냥 저축하는 것보다는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예.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보장을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저축을 한 게 아니라 보장이거든요. 근데 돈이 필요할 때는 또 보험을 저축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또 봅니다.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분명히 암이라든지 뇌혈관, 뇌출혈, 심근경색,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수술, 또 각종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 보장에 대한 혜택을 가입했는데 돈이 없을 때나 또 필요할 때는 내가 이 돈을 몇 년을 넣었는데 이 돈을 넣었는데 아무 뭐 돈 혜택도 없고 막상 또 해지하려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주기약금, 그러니까 특약을 뺀 나머지만 적립되지 특약은 다 소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냈던 돈에 대한 손실 발생한 거에 대한 기준이 또 척도가 바꿔지니까 어떻게 보면 손해율이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저축과는 별개로 생각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네, 잘 들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종신보험을 들다 보면요, 종종 연금 전환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필요할 때 돈을 임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맞나요? 네. 원래 종신보험에는 연금 전환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는 연금 전환 기능이 연금을 전환하면 특약이 모두 사라지는 그런 기능들이 있었지만 보험이 중간에서 아무래도 적립보험금이 많다 보면 해약하는 경제적인 이슈들 때문에 해약한 것이 많이 발생되면서 보험이 많이 발전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 10년 정도 종신보험 유지했을 때 연금을 전환하고 특약을 계속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들도 있고 그 다음에 유니버셜이라는 상품이 나왔죠. 그래서 그 돈을 인출하거나 추가 납입해서 나중에 처음에 가입했을 때 경험 수행표를 적용해서 연금을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문제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CI보다 요즘 더 많이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이 있는데 주 계약 상품만 가입을 해서 저축인 줄 알고 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품에 대한 컨셉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연금을 가입한 것보다 훨씬 낮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종신보험에도 연금 전환 기능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연금 전환할 수 있는 종신보험이 연금보험이랑도 또 차이가 있나요? 네. 연금보험도 요즘에 환급률을 올리기 위해서 사망보험금을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 있는데 사망보험금이 빠진 것도 있고 고도장애로 특약 금액을 낮춰서 위험보험을 낮춘 보험들이 있어서 환급률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이제 얘기들은 특약을 많이 부과했을 때 어떤 판매자에게 돌아가는 수익금이 작다 보니까 요즘엔 주 계약으로 저축 형태로 판매를 많이 하는데요. 물론 이제 순수하게 연금으로 판매가 되는 것보다는 위험보험료, 사업비, 사망보험금비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환급률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판매자의 말만 듣고 이것이 내 연금이 될 거라 생각을 하시면서 한 10만 원대 소액으로 하지만 그 안에 사망보험금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이 적립이 되어 있죠. 그래서 환급률이 많이 떨어지는 상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네, 연금 고민 중이신 분들 이 부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험료 부담 때문에 좀 적립보험료를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부분 가능한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하지만 적립보험료를 줄이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보험 가입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특약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보험료를 줄일 때 적립보험료를 줄이는 게 첫 번째 원칙이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 거는 특약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보장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떠한 뭐 수용을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사실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렇게 되면 보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도 많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적정하게 그런 조정을 해가지고 감액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뭐 중도 인출에 대한 어떤 기능을 활용해서 보험을 활용하는 게 좋은데 상품별로 회사별로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 네, 적립보험료 줄일 수 있지만요. 그렇다면 특약이 좀 줄어들면서 보장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만약에 또 만기 환급을 받는다고 한다면요. 낸 돈에 얼마 정도를 받는다라고 보면 되나요? 일단 만기 환급형은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이제 전체적 보험에 보면은 이렇게 결정이 되신 겁니다. 100이라고 하면은 주기약금이 50% 정도가 차지한다. 그리고 나머지 특약이 50% 정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만기 환급형이 오해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100% 내 적립금이 다 적립이 된다.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오해 소지로 많이 상담을 해봤지만 자, 그렇다고 하면은 50% 정도가 만기 때 적립돼서 환급된다. 이런 기준으로 보시면은 딱 판단이 맞을 거로 봅니다. 네, 이렇게 환급형 보험과 보장형 보험의 차이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아직까지 뭐에 가입하는 게 조금 더 좋을지 좀 애매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가입 팁 하나씩 들어볼게요. 먼저 김정희 전문가님. 네,
네, 환급형이 된다는 것은 사실 의미는 굉장히 좋지만 요즘에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주계약이 된 환급형 말고 그냥 추가로 저축을 더해서 4만 원, 5만 원 또 올려서 보험을 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금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축에 대한 효과도 많이 떨어지니까 전체 자금에서 내가 목표 자금이 연금을 준비해야 되는지 보장을 준비해야 되는지 금액 포지션이 정확하다면 그걸 정확하게 나누시고 목적에 맞는 상품을 가입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본인의 목적에 맞는 상품을 가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해주셨고요. 윤관현 전문가님도 가입 팁 하나 주신다면요. 일단은 저는 이제 순수 보장이다 만기 환급형이다 많이 들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보험을 선진국가로 갈수록 일반인들이 가입하기 상당히 힘든 게 바로 보험 상품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갈수록 경제 노동 인구의 나이는 점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 수준은 점점점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10년 전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 그 푸어공화국이 생길 정도로 지금 중산층이 살기가 힘들어요.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젊은 층들 보험보다도 지금 현저히 취업난, 실업난 여러 가지로 상당히 힘듭니다. 자, 보험 보장이에요. 아까 이제 만기 환급형을 하신다면은 저는 팁을 하나 드린다면 저축을 하세요. 요즘 저축 상품으로 아까 얘기했던 뭐 제로 상품이 나올 정도로 사업비의 부담을 최소화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현저히 일반인들이 지금 가입하기에 만기 환급형과 순수 보장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보험 필요하지만 필요 이상에 과다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꼭 아팠을 때 뚜껑을 여는 게 보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내가 어떤 지금의 어떤 수입의 구조에서 최소 이 정도 기준은 유지하면서 중간에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조정하는 어떤 판단 기준을 가져가시는 게 가장 올바른 선택으로 보입니다. 예. 네, 보험은 보장이다. 그리고 환급금을 노리고 가입하신다면 저축이 낫다라는 명확한 이야기 주셨습니다. 일단은 내가 어떤 보장이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낼 수 있을지 체크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네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보장형 보험과 환급형 보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화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시청자와 함께하는 머니 컨설팅 시간입니다. 지금 말을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해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많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전화 상담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아, 제가 그 하나생명의 유니버셜 CI 보험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요. 네. 2007년도에 좀 가입을 했고, 한 보험료는 26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네, 근데, 주변에 자꾸 CI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아가지고, 네. 뭐 중대한에 걸려야만 그쵸. 진단금이 나온다는 게 맞는 건지, 그 네. 부분이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일단 CI 보험이 뭐 괜찮은지 좀 궁금해서 전화 주셨고, 혹시 이것 말고 다른 보험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네네, 동양생명의 마스터 레이디 보험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동부생명에도 보험이 있거든요. 일단은 그러면 보험을 3개를 가입하고 계신 거네요. 동양생명과 동부는 언제 가입하셨고 얼마씩 내고 계세요? 동양생명 거는 2004년도에 가입했고 6만 네. 4천원 정도 나가고요. 네. 동부 거는 2006년에 가입해서 한 5만 6천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3개를 내고 계시면 보험료가 꽤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맞나요? 네네. 그래서 다른 거는 괜찮은데 네. 그 하나생명 거 유니버셜 CI 그쵸. 그 보험이면 조금 그쵸. 많이 걸려가지고요. 그러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 바로 저희 윤관현 전문가님과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예예. 예, 예. 네.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하나생명 유니버셜 CI 보험이 혹시 주계약이 한 얼마로 책정돼 있나요? 이게 주계약이 잠깐만요. 한 7천만 원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CI 같은 경우는 이제 50% 선진기업
80% 선직평이 있으면 CI 진단비가 그 5,600만 원 되지 그다음에 3,500만 원도 책정돼 있는데 혹시 CI에 대해서는 혹시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익히 들어보셨나요? 네, 얘기는 좀 많이 들었는데 뭐 예전에는 뭐 CI 진단을 받으면 뭐 그냥 진단금이 암에 걸려도 안 나왔다는 옛날에 뭐 삼성보험 그런 얘기 들어봤고요. 네, 뭐 주변에서도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말이 많길래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들 이제 문의하셔가지고 제가 그 약관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암에 대해서는 전이가 될 정도로 이제 사이즈가 0.1mm 이상 이하일 경우는 나오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온 내용의 갑상선이라든지 생식기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암보다도 더 치명적인 건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일상생활에 대한 활동지수, 그러니까 장애 진단이 약 25% 정도 확정이 돼야지만 나온다고 그 규정집에 약관에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리고 심근경색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한 뭐 심전도의 어떤 Q파, 뭐 다음에 뭐 S파 이런 거에 대한 게 정확하게 심전도 지수에 나타나야지 지급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보면은 보험료도 지금 26만 원이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전체 가족 보험료의 모습은 지금 많이 부담스러울 텐데 어떠세요? 좀 많이 부담스럽죠. 제 것만 이렇게 나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방송 끝나시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그 CI에 대한 어떤 진단비가 왜 문제가 되는지 세부 내용을 지금 자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분석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상담을 좀 진행해 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네네, 알겠습니다. 예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CI 보험 같은 경우 정말 중대한 그러니까 사망 직전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방송 이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자, 1001님이요. 사망 보장 1억을 가입하고 싶은데요. 금액이 너무 비싼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고요. 그리고 1235님이 요즘 중대한 암 보장 말고 일반 암도 납입 면제되는 보험이 나왔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라고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요. 사망 보험금 1억을 보장받으려면 보험료는 얼마 정도 내야 되나요? 네, 나이에 따라 다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립 환급률에 따라서 다른데 예전에 비해서 아무래도 사망보험이 조금 가격이 많이 비싸졌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럴 때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순수 보장형으로 보장을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요. 1억 만약에 30대가 1억 정도 준비하신다 하면 15만 20만을 훌쩍 넘어가시죠. 이럴 때는 내가 필요한 기간, 자녀가 성장할 수 있는 기간, 결혼 자금 필요한 시기까지 대학 입학 때까지 구간을 정하시고 각자 부부가 1억 정도 준비하신다 하시면 2만 원대 정도도 준비할 수 있는 가격이 나옵니다. 그런 방식으로 설계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설계만 잘 되면은 2만 원대로 좀 저렴한 보험료도 책정이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네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일반암 납입 면제되는 보험 상품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요즘 그 이제 CI 보험 아까 전에 우리 시청자분 아까 의뢰했는데 일단 요즘은 일반암도 납입 면제되는 보험들이 많이 나서 그 GI 보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요즘 화재보험사하고 생명사에서 요즘 주력으로 계속하는 것이 일반암을 납입 면제로 주고요. 그다음에 일반암뿐만 아니라 여러 질병들이 있습니다. 특히 암, 뇌혈관 질환, 뇌졸중이죠. 그다음에 심근경색에 관련해서 납입 면제될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실손보험회사는 아직 뇌졸중을 이제 지금 현재 지급을 하지만 현재 생명사는 뇌출혈형 전환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또 그거 말고도 중대한 수술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대한 장애율 발생했을 때 지급률이 예전에는 뭐 80%였다면 요즘은 50%까지 장애 일상생활 장애가 판단했을 때 납입 면제될 수 있는 그런 일반암 보험들이 요즘 많이 출시되어 있어요. 예예. 예. 네, 그렇습니다. GI 보험이라고 조금은 생소하지만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GI 보험이 CI 보험보다 보장이 좀 낮다고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보험료는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보험료도 많이 요즘 이게 싸졌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100세 같은 경우도 보장을 하지만 순수 보장형으로 했을 때 보험료가 상당히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생명사에 갖고 있는 보험료는 확정이율로 가는 상품들도 있고요. 약간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의 차이점이 있겠지만 확정이율로 가는 상품은
나중에 그 보장성에 넣었던 돈이 예를 들어 3% 확정률로 가는 상품들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만기 때 110%까지 환급 금액이 이제 늘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하게 보험이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저축 기능과 보장 기능을 잘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그 보험료를 가지고 만기 때 어떤 수준의 보험료를 가지고 유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게 올바른 판단으로 보입니다. 예예. 네, 설계만 잘 하면요 GI 보험 조금 더 잘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아, 예, 제가 보험이 세 개 있는데요. 세 개요. 어떤 거 갖고 계세요? 삼성 리빙케어 2003년에 계약한 게 73,000원짜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신한생명 참 좋은 상해 보험이 2015년에 계약해서 3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삼성화재 집 화재 보험 5만 원짜리가 있어요. 2015년도 계약한 건데요. 그러셨구나. 일단은 삼성생명을 빼고는 다 작년에 가입을 하신 거네요. 네네. 네, 어떤 점이 지금 가장 고민이 되세요, 그러면? 보장이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아, 보장이요. 네. 보험료는 혹시 얼마나 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리빙케어는 73,000원, 네. 참 좋은 상해는 3만 원, 네. 그 다음에 찌바제 보험은 5만 원 이렇게. 그러면 다 합해서 한 15만 원 정도 되시는데, 예. 그렇죠. 혹시 부담도 되시나요, 보험료가요? 네? 보험료 부담이 되시나요? 좀 있죠. 부담도 좀 되시는 편이고요. 일단은 네. 그러면요, 보장과 보험료 부담 이야기까지 모두 같이 들어볼게요. 저희 바로 지금 전문가님과 상담해 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장 문의 주셨는데 지금 리빙케어 보험이랑 그다음에 좋은 상해 보험, 그다음에 화재 주택 보험 들고 계시는데 보험료가 153,000원이네요. 네네. 네, 제가 그냥 이름을 이렇게 들기에는 주로 보장 내용은 리빙케어에서 보장이 받으시고 좋은 상해 보험은 제가 알기로는 교통상해, 재해상해 특약이 많이 있는 걸로 보는데 맞으신가요? 예. 네. 그러면은 삼성화재는 주택 보장이기 때문에 개인 보장은 없으시고요. 여기 정리금이 4만 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습니까? 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003년도에 가입하신 리빙케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대한 거에 대해서 더 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진단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단금이 없고 주 보장 내용인데 진단금은 없고 그다음에 네. 참 좋은 상해는 상해보험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질병이랑 상해 비율로 봤을 때는 90% 이상이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험금을 타게 되는 확률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보험은 리빙케어 같은 경우에는 전체 보험료가 15만 3천 원 나가기 때문에 보험료를 좀 줄이고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보완을 해야 된다면 보험료가 더 많이 나가시기 때문에 네네. 리빙케어 보험을 감액완납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오랫동안 내셨으니까 보장 내용이 많이 줄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만 3천 원 일단 줄이시고 그 다음에 참 좋은 상해는 새로운 보험을 계약을 하시면 그 안에 상해 특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3만 원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화재 주택보험은 적립금액이 4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적립금액이 보험료가 일단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립금액을 빼고 순수 보장 금액만 내실 수 있으니까 변경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수 보장형으로 그러면 바꾸는 게 낫다는 말씀이죠? 네, 적립금을 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 원 정도로 할 수 있다는 네, 얘기인가요? 네,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지금 남는 금액 한 14만 원 정도 남는 금액으로 새로운 진단금이랑 건강보험, 입원 수술, 시손 부분을 체크하셔서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지금 올해 가입하고 계신 리빙케어는 감액 완납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주셨거든요.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방송 끝나고 다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점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네, 안심콜 보상보험 10년 납으로 해가지고. 네. 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요. 아, 지금 상품 어떤... 가입 여부요? 고민 중이시라고요? 네. 그럼 본인 거 좀 가입하고 계시려고 좀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 일단은 애 것도 보고, 제 것도 보고. 자녀분 거랑 본인 분 같이 보시고요. 예. 그렇구나.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좀 가입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냥 다치거나 교통사고나 그런 게 다 된다 그러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적립금이 많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3만원 조금 안 되는데, 적립금이 뭐 2만 6천 얼마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막 그래가지고요. 아, 그러시구나. 혹시 그러면 지금 다른 보험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아, 예, 예. 어떤 거 갖고 계세요? 저는 상해 울터치 뭐 그런 거, 신한생명 그것도 있고, 교보의 CI도 있고 꽤 많이 가지고 하나... 계시는데 네. 아 그럼 그러면은 보험료 다 합해서 한 얼마 정도 내고 계세요 지금요? 아 가족 정보가 100 얼마네요. 그러시구나. 일단은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바로 저희 전문가님과 진행해 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예예 예. 지금 어머니 혹시 그 안심콜 보상보험 그 가입하시려고 어머니께서 문의하셨는데요. 예. 지금 보장도 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가입한 내용이 있는데 혹시 어머니께서 기존에 보장성 보험이 갖고 있는 어떤 보장 내용이 충분하게 보장이 안 된다고 판단되셔서 그러신가요? 아니 그냥 전화가 와가지고 예, 예, 예. 그 나중에 돈 찾을 수 있는 적립금도 많다고 그냥 만약에 3만 원 정도 만약에 하면은 2만 8천이나 그렇게 많이 10년만 내고 보장은 100세까지 받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셨구나. 어머니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어머니 아까 안심콜 보장보험에 대부분이 뭐냐면 상해라든지 교통 쪽에 포커스가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은 맞죠? 예예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하루에 약 2천만 대 이상의 차량이 이제 운행을 하고요. 하루에 운전이 끝나고 나면은 지난 어제 발생했던 사고로 사망이라든지 다친 사람이 몇 명인가 보면은 한 몇 명 정도 발생하면요. 확률로 따지면은 사실은 번개 맞는 거하고 똑같을 정도로 사고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지금 가입하시려고 하는 안심콜 보상보험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해라든지 교통 쪽에 이제 치우치는 보험이죠. 예. 그 확률적으로 보면 상당히 낮은 보험이에요. 아. 그리고 어머니께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했던 적립보험료도 좋고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을 넣어도 손해율이 적으니까 내가 그 부분이다.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 오늘 이제 방송 내용을 이제 듣다가 이제 말씀하신 건 저희한테 감사하지만 제가 정확히 얘기해드리면 예. 어머니께서 기존에 있는 보장도 그 기능들은 충분히 거기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 가입 여부를 어느 정도 잘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아까 내용 중에 제가 메모를 해보니까 교보 CI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 뭐 여러 가지 보장을 지금 많이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보장의 내용들도 한번 점검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머니. 예. 그 다음에 아까 CI 보험에 대한 내용 아까 제가 문자 상담이 왔을 때 대략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가 있는데 혹시 자녀분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어머니? 아, 애는 16세인데요. 예? 16세. 아, 그래요? 혹시 지금 자녀 보험이 혹시 성인 보험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이 보험으로 돼 있나요? 아, 어린이 보험요. 100세 자. 만기로 해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어머니? 잘하셨네요. 어린이 보험으로 돼 있지만 100세 만기로 돼 있다. 자, 그런 거는 네, 잘하셨는데 보장 내용 같은 경우도 혹시 화재보험사인가요? 손해보험사인가요? 아니면은 어느 쪽에다 가입하셨어요? 100세 아, MG 손해보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맹작 아. 지난 맹작도 있고요. 예예예. 예, 그다음에 예. KB에도 암보험 조금 들어있고 실손하고 아. 같이.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 지금 말씀하신 보험을 제가 숫자를 지금 세봤는데도 10가지가 넘어가요. 보험이 많이 나가실 것 같은데 어머니 보험료 부담은 없으셨어요? 부담은 있는데 예. 제가 이제 암에 걸린 것도 있고 이렇게 병원을 많이 다녀보니까 보험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아.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보장은 잘 드셨는데 이제 보장이 어머니 지금 나이가 자녀분께서 16세지만 좀 있으면 이제 현재의 교육비가 많이 들어갈 시기가 올 텐데 자녀는 대학이라든지 성장하기 위해서 교육비 마련을 준비를 하셨나요? 아니요, 안 했어요. 그리고 큰 애도 있는데 큰 애는 이제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고 이렇게 보험 뭐 들 수 없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요즘 어머니 신경 안정제나 복용을 해도 2016년도 제도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정신과 진료를 받았었던 분들도 제대로 고지를 하고요. 약물 복용이나 그런 과정을 다 정상적으로 고지를 하게 되면 가입은 해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머님.
저도 그거에서 이제 컨설팅을 두 번 정도 제가 했거든요. 예. 만약에 큰아들님께서 그런 어떤 질환이 있다면 정확하게 방송 끝나고 저희들한테 그 메모를 남겨주시면 큰 아드님도 보험 가입할 수 있는 여부를 저희가 한번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어머니. 아니요, 애가 있잖아요. 보험을 예. 들었었어요. 예, 예. 그래, 들었는데, 보험 들 상담사한테 처음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예. 뭐 우울증 치료받았거나 그러면은 주위에서 보험 들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는 그 고지를 안 하고 보험을 일단 들었었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보험 설계사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 얘기를 하니까, 뭐 그분은 보험 들은 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우울증 치료받은 그런 거는 이제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굳이 말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거는 좀 위험한 발상이고요. 저희가 보험금을 항상 가입할 때 보면은 보험은 나중에 이제 수령할 때는 보험회사하고 저희가 관계를 하지 FC하고 설계 FC 설계사하고 관계해서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보다는 그때의 시점과 그런 고려를 충분하게 한번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할 거니까요. 방송 끝나시고 저희가 한번 연락이나 메모처 남기시면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상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머님. 그러면은 미래에셋의 안심콜 보상보험은 그럼 안 드는 게 맞겠네요. 지금 어머니께서 드시려고 하는 건 상해 쪽이면요. 혹시 자녀가 많이 다치거나 그런 것 위험 때문에 하신다고 하면은 뭐 가입하시는 거는 큰 문제는 없어요. 여유가 있으시면. 하지만 제가 보기엔 기존에 그 아까 100세 어린이 보험 그 가입되어 있고 그것까지 있다면 충분히 저는 그 안에 그 상세 내용을 아마 읽어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한 보험의 보장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가입하시는 것 같아갖고 혹시 그 자녀분 16세 둘째 자녀분이 갖고 있는 보장 내용에 그 내용을 좀 저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머니. 제 어머니 일단요 이미 가입하신 보험이 있으시니까요 그 안에서 일단 보장되는지 확인해 보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다른 부분도 좀 상담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방송 끝나고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998님이요. 보험료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월급의 몇 퍼센트가 보험료 적정 수준인지 궁금한데요. 저는 수입 대비 20% 좀 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고요. 그리고 7455님이요. 필요할 때 뺏으려고 적립금 5만원 넣어서 11만원 보험료 내고 있는데 잘한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월급의 몇 퍼센트가 적정 보험료 수준인지 저도 궁금한데 어떤 분께서 답변 주시겠어요? 제가 답변을 주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마흔 부록이 넘어가고 이제 50이 와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보장은 현재 아까 얘기했던 시청자분도 지금은 자녀가 어리고 지출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적어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죠. 대한민국 현실이 그렇게 막만하지 않습니다. 지금 젊은 층들 취업이 안 되고 그럼 자립할 수 있는 유태인이 거지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태어났을 때 세뱃돈서부터 저축을 해요. 자립자금을 준비해요. 대한민국 그런 경제적 교육이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근데 보장보험은 사실 대한민국 현실이 암이 많이 발생하죠. 많이들 주위에 아파요. 보험의 니들은 있으신데 아까 얘기했던 계속해서 보험을 그렇게 관심 있게 처음에 하지만 중간에 성인이 되고 교육비가 들어가고 지출이 늘어나면서 보장을 줄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현실이 사실 보험을 리모델링 몇 번 정도 하시냐면 통계 수치가 약 4회에서 5회 정도 합니다. 자, 어떻게 리모델링 한다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적정한 보험료를 책정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던 20% 많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적정한 건 10% 범위 내에서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 필요하다면 저는 저축을 많이 하라고 해드리고 싶어요. 노후연금 준비하시고요. 자녀를 위해서 태어났을 때부터 자녀 교육비 마련 준비하고요. 거기에 대한 보장 아까 얘기했지만 관리하고 시스템 하면은 충분히 자녀가 섰을 때도 컸을 때도 독립할 수 있고요. 보장도 해주면서 또 아까 얘기했던 저축도 해서 본인이 나중에 이제 성인으로 들어갔을 때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보험도 들은 것도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보험료 20%도 좀 많은 편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보험료 10% 안팎으로 좀 줄이시고 나머지는 저축으로 돌리는 것도 괜찮다라는 점 강조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적립금 5만 원 넣어서 11만 원 보험료 내고 계시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5만 원이 처음에 뭐 빼서 쓰시려는 목적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요즘 금리 얼마 안 되시니까 부담을 좀 줄이시고 그 안에 또 비용이 또 발생이 됩니다. 그냥 넣는 돈은 아니니까 CMA 계좌 같은데 5만 원을 떼시고 가볍게 6만 원 정도의 보장성 보험을 정확하게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줄여서 보장성 보험 위주로 달아가는 게 또 괜찮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저희 머니 컨설팅 언제나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셔도 전문가들과 바로 상담 가능하니까요. 전화 023153-266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례를 통해서 보험 컨설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부터 먼저 만나볼게요. 30대 부부입니다. 둘 다 종신과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고 암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데요. 보험료는 많이 나가는데 가족 모두 보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절을 하면 될까요? 네, 30대 부부의 사연입니다. 보험료는 많이 나가고 있는데 보장이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분들 어떤 보험에 가입하고 계셨나요? 네, 먼저 남편분 것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9세이신데요. 세 건의 보험을 가지고 계셨는데 메트라이프 종신보험 10만 5천 원, 그다음 메리츠 화재 암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3만 5천 원, 하나손해 실손과 운전자가 되어 있는 3만 5천 원, 세 건의 보험을 가지고 계셨네요. 네, 남편분 거 세 건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아내분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네, 아내분은 37세 여성인데요. 프루덴셜 종신보험 10만 6,500원, 하나손해에 3만 4,700원으로 실손을 가입하셨고 프루덴셜에 10년으로 저축성으로 15만 3,000원 종신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네, 일단 아내와 남편 모두 보험 세 가지씩 가지고 계셨습니다. 보니까 손해보험 위주로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분들 보험 구체적으로 보장은 어떻게 받고 계셨나요? 네, 남편분 거부터 먼저 보면 네. 메트라이프 종신보험의 내용은 일반 사망이 7천만 원이어서 주 계약 내용이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특약에 대한 내용은 재사망 1억이 70세까지 재상위 5천만 원, 수술 보장 10만 원에서 5종 300만 원까지 나오는 것까지가 보장 내용이 전부이고요. 메리츠 화재는 암보험 위주로 일반암은 1,500만 원이고 고액암이 5천만 원 나오는 보장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손해는 실손과 운전자, 그 다음에 뇌졸중, 심근경색, 성인병 특약이 1,000만 원씩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남편분 보장 알아봤고요. 여성분 보험은 어떻게 보장이 되고 있었나요? 네, 아내 되시는 분도 세 건의 보험을 가지고 계셨는데 프루덴셜 종신보험의 내용은 괜찮았습니다. 일반 사망보험 5천만 원에 재사망 5천만 원, 재상위 5천만 원, 암진단 3천만 원이고 두 가지 성인병 진단비도 3천만 원으로 진단금이 되어 있고요. 수술비는 1종에서 3종으로 4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얼핏 봐서 네. 일단은 암과 사망 그리고 실손까지 보장은 여러모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 보험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네, 골고루 드신 것 같은데 네. 보험료 대비로 내용이 좀 부족한 편이시고 그 다음에 아내 되시는 분이 가입하신 종신보험이 연금인 줄 알고 계시는데 종신보험으로 연금을 준비하셨다는 게 가장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알아본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연금 가입을 종신으로 준비한 게 문제였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 연금 가입을 종신으로 준비하는 것보다 그러면 아예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게 낫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유니버셜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그 항목을 찾아보니 종신보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최저 보장 2%가 된다고 확신하면서 연금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이 최저 보장 2%는 사망보험금을 빼 위험보험료 빠진 나머지 금액에 대한 2%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급률이 떨어지죠. 네, 네, 환급률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보셨고요. 일단 보니까 아내분도 지금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계시고 보험료 좀 많이 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아내분 종신보험도 꼭 필요한 거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종신보험이 아니라 연금으로 전환하시는 게 낫겠죠. 네. 그렇구나. 그러면요. 이 부분 어떻게 리모델링 제안을 해주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남편분은 기존의 것을 유지를 하면서 그 한 가지 보장만 보완을 했습니다. 암이나 성인병이 걸렸을 때 납입 면제될 수 있는 금액으로, 왜냐하면 진단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실손은 가지고 있어서 일반 건강보험 혜택은 되고 일반 입원 수술 특약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M사 3대 진단 100세 20년 납 8만원으로 암이랑 성인병 진단, 뇌졸중 부분 포함되어 있는 3천만 진단금으로 납입 면제되는 보험을 선택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네, 남편분이 이렇게 보완을 해주셨고요. 아내분은 어떻게 보완해 주셨나요? 네, 아내분도 기존의 피사에 들어있는 상품이 보장이 잘 커버가 됐고, 문제점은 연금으로 가입하신 종신보험인데요. 좀 더 적립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망보험금이 없는 연금으로 해서 저축리드를 조금 더 여유가 있었었기 때문에 20만 원 기준으로, 그다음에 아내 되시는 분의 암 진단금이 부족해서 여기 암에다가 연금에다 특약을 넣습니다. 그래서 연금에다 특약을 넣으시면 아무래도 사업비 정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절감이 되십니다. 그래서 연금을 가입할 때 부족한 보장 암 진단만 넣어서 20만 원 저축에 2천만 원 암 진단비, 21만 5천 원으로 연금을 준비했습니다. 네, 보니까 일단 두 분 모두 보장을 보완하다 보니까 전체 보험료가 조금 높아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남편분의 기존 보험이 보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보험료를 조금 더 올리고, 외벌이지만 남편분의 수입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보장 부분을 좀 보완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두 분의 합한 보험료가 거의 50만 원에 육박하는 것 같은데, 이분도 그렇다면 보험료 부담은 되지 않으셨나요? 이 안에 저축성 20만 원이 네. 들어가 있고, 또 남편의 외벌이이기 때문에 남편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남편분의 보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합 20만 원을 빼면 30만 원 정도의 보장 자산을 준비하신 거라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안에 그래도 저축성 그리고 보장 자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보험료 부담은 아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분들 보장성 보험 최종 현황에 대해서도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39세 남편분의 것을 먼저 보시면, 기존의 M사 종신의 사망보험금 7천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건 아내 되시는 분의 이제 요청으로 사망보험금을 가져가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기존의 보험 예전에 드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료가 저렴한 잡혀 있어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보장이 부족한 것을 납입 면제되는 보험을 선택해서 M사의 3대 진단이 되었을 때 전체 보험료가 납입 면제되는 보험을 선택해서, 일단 일반 암은 3천만 원, 두 번째 암이 또 중요한데요. 1천만 원 추가로 받으시고, 5대 암이 걸렸을 때는 5천만 원 합산해서 더 받으실 수 있는 금액으로 암 진단 금액을 높였고, 성인병 진단금도 같이 추가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 기존의 손해보험을 유지하시는 걸로. 네. 네, 확실히 암과 그리고 다른 질병 진단비가 확실히 보장이 많이 되었고요. 아내분은 어떻게 좀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내분은 기존의 보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냥 유지하시고, 문제 있는 종신보험만 순수 연금으로 저축률을 높이고, 추가로 이제 연금을 가져갔을 때는 비과세 혜택도 되기 때문에 추가 납입 수수료가 없는 회사를 선택해서 더 여력이, 저축 여력이 있는 부분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게 한도 금액을 20만 원을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특약이 고도장에 1천만 원이 들어가 있어서 환급률이 좀 높아졌죠. 그리고 암진단 2천만 원 특약을 넣어드렸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맞춤형으로 보험이 리모델링이 되었습니다. 보장이 확실히 나아진 부분 확인해 봤는데요. 자, 오늘 사례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네, 방송이 끝나도 머니 컨설팅에서는요, 여러분의 고민 상담 받고 있습니다. 자, 언제든지 보험이나 재무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요, 전화 02-3153-266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머니 컨설팅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